타르! 그것들은 무섭고 개걸스러우며 무지 개색입니다. 무지 개색입니다. 끊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거 왜 띄어쓰기 이렇게 하셨지? 어! 오! 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배고파서 얘 막갔다. 배고파서. 아, 안 돼! 타! 아, 안 돼! 이 녀석들 안 돼! 또 나의 파츠 망치다니. 이 녀석들 안 돼. 야, 일로 일로 안 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야야, 일로. 일로 일로. 그 거기 아니야, 거기야. 이 녀석들. 너희끼리 먹어 그냥. 일로 일로.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다, 이 녀석들아. 아, 좀 망했네. 이렇게 쉽게 생기네, 저게. 야, 일로, 일로. 내 네 녀석을 던져주겠어! 던져주겠어! 이 녀석들. 아, 죽었다. 됐나? 안 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죽었다. 아, 살았구나. 살았구나. 너라도 살았구나. 그래. 너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쟤는 뭔데 자꾸 저런 게 생기는 거지? 나쁜 녀석. 아, 돈 벌기 힘들어. 돈 벌기 힘들어. 아, 시간 뻑이면 자기 혼자 없어져요? 됐어요. 똥 없어요. 똥 없어요. 어, 탈 똥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탈 때문에 힘들다. 저 오른쪽에 튜토리얼은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지금? 오케이. 열심히 또 과일을 모아 갑시다. 오짜. 짱 어려운 게임이네, 이거. 힐링 게임을 가장한 이거. 너가 다 게임 아니야, 이거. 어짜. 어허!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그 버석이구나. 병아리 일단 빼고. 얘들아, 아, 나와봐. 버석까지 왔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죽는 거 아니야? 어어, 세다, 세다, 세다. 아이, 버석 다 먹어버렸네, 애들이. 또 황금을 하나 찾아야 되나? 여기는 뭐지? 여기 한번 가봅시다. 뭐지? 분홍 슬라임인가? 아, 귀여워. 뭐야? 아, 짱 귀여워. 아, 뭐지? 슬라임의 왕인가? 너 이거 먹을래? 과일 먹을래? 어, 뭐야? 어, 과일 먹네? 뭐지? 얘 과일 먹는데요? 뭐야? 분홍 고르도? 뭐죠? 아, 먹이 주면, 아이, 음식을 35개를 줘야 아이템을 줘요? 35개를 줘야 돼? 아, 나. 어, 많이 있네, 여기. 있긴 있네. 야, 뭐 주다 보면 나중에 뭐 주겠지. 언젠간 주겠지. 뭐. 나중에 다시 올게. 어, 밥 모아서 올게. 띠약띠약. 야, 버섯까지 왔단다. 버섯을 오, 오, 많다 많다 많다. 병아리 빼고. 오, 괄짝 많아, 괄짝 많아. 오케이. 굿자 굿자. 보자. 걔한테 아까 다시 갔다 올까요? 분홍보석 다 찾네? 또 먹이 주고 와야지. 형이 왔단다. 하! 아이템 주지 않을래? 아직 멀었군요. 아! 음식을 주면 몸이 터져요, 나중에? 열쇠랑 포탈을 알려준다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알, 이거 알인가? 아니죠, 돌이죠? 알같이 생겼네. 우리 슬라임들 너무 방치했어.
아, 이 업그레이드 할 건 천지인데. 아, 이거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딥도 안 자라네. 네가 먹을 게 없어. 당근 먹을래? 당근 먹지 너? 당근 안 먹어? 아! 뭐야 뭐야. 당근 안 먹나 보지. 아, 먹었다 먹었다. 굿! 오, 보석 두 개? 굿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아, 천장도 쌓아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 게 되게 많네. 음악 상자도 있고요. 자동급식기를 아 만들고 싶은데 아 안되겠네. 닭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고, 소각로, 연못. 물탱크 업그레이드 하라고요? 신선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닭장 노노? 닭장 노노? 구입. 물탱크, 아 5번이 물탱크네. 당근 농사부터?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당근을 채집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고 일어나야 안돼! 닭 먹었어! 타르는 안 나오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물 캐 가야겠다. 어, 물! 아! 물 많이 담을 수 있네? 어? 아, 이런 식으로! 오! 오케이. 집에 갔다 올까요? 보석을 벌써 다 모았네. 집에 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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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보석 팔고 와야지. 보석 팔고 하룻밤 자고, 나와서 아까 그 친구한테 먹이 마저 주도록 하죠. 아직 돈 4원이야! 와, 분홍보석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네? 큰일 났네. 이거 돈이라면 더 모으기 힘든데? 아이, 기분 좋아. 네가 나의 유일한, 돈을 벌게 해주는 친구로구나. 닭 먹을래? 닭 먹어, 나중에. 오케이. 아, 뭐야. 뽕냐? 185원? 자고 일어나야겠다. 탈의 도감을 봐달라고요? 충격파 업그레이드 사용 가능. 슬라임들. 타르! 그것들은 무섭고 개걸스러우며 무지 개색입니다. 아하! 무지 개색입니다! 아, 무지 개색. 무지 개색입니다! 라는 줄 알았네. 끊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거 왜 띄어쓰기 이렇게 하셨지? 네. 순간 욕처럼 들렸네. 자, 먹이는 슬라임들, 선호는 랜처들. 타르 슬라임들은 라르고들이 원본과 다른 종류의 보석을 먹을 때 만들어집니다. 슬라임은 소용돌이 치는 여러가지 색의 끈적이로 바뀌고 무지막지한 식욕을 가집니다. 먹고 자신들을 복제하는 것만 반복합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은 소각장에 타르 슬라임을 쳐넣거나 바다에 던지거나 담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계속 뿌리면 그들은 파괴됩니다. 네. 위험 요소. 목장주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복제하며 닭과 농작물 그리고 목장주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얘는 보석을 안 만드네요. 느림보 슬라임. 얘들은 느림보.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보죠. 황금 슬라임. 먹이. 특이? 뭐지? 황금 슬라임은 모든 슬라임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종임. 놓쳤어 이거. 황금 슬라임은 목장주를 발견한 즉시 도망갈 것이고 포획은 불가능하대요. 만약 목장주가 골드 슬라임과의 만남에서 이득을 얻으려면 빨리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고 황금 보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남는 자원으로 골드 슬라임을 먹이는 것. 아, 더 나쁜 일을 초래할 수도 있대요. 반짝이기 때문에 가장 비쌉니다. 오케이. 얘들을 발견하면 뭔가 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로또라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우리 슬라임들을 먹여야겠죠? 얘들아, 밥 줄게. 배고팠지? 밥 먹어. 여기서 얻은 보석을 가지고. 오! 아이, 이 녀석! 보석, 보석! 아이고, 아이야!
여기서 좀 보석을 가지고 당근 농사를 하겠습니다. 야, 나와봐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석을 줄 수가 없어. 아이야야, 어, 죽을 뻔 죽을 뻔. 어어어어어, 피해봤다 피해봤다. 어, 어, 위험해 위험해. 자동 수확기를 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오케이, 보석 더 없니? 아, 여기 너무 좁다. 애들 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끝인가? 어, 돈 그래도 270원 생겼네. 당근 농사를 시작합시다. 당근 정원 구입. 아까 당근 저기 뒀는데? 여기 있다. 오케이, 자라는 중. 굿! 당근 먹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얘 점프력이, 점프력이 왜 이렇게 높아졌지? 점프력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어, 먹었다 먹었다.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아싸. 어, 제 점프력이 언제 저렇게 높아졌지? 벽을 돌려야 되나? 오케이. 아, 어디 어디가? 야, 팔아줘. 오케이. 점프력이 강해요? 아, 위험한데? 쟤 또 탈출해가지고 또 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와우!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왔다. 아직도 배가 고프니? 야, 뭐, 언제나, 몇 개를 먹는 거야? 아! 야, 이거. 한 번에 35개 줘야 돼요? 쟤는 뭐 밥을 줘도 줘도 뭐 히딩크야? 왜 아직까지 배가 고파지고. 보석 20개 다 샀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심. 어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지 여긴? 아, 아까 왔던 데구나. 닭 닭. 오, 닭장 많아. 닭장 많아 닭장 많아. 저기 물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닭닭닭. 닭이라도 많이 가져가야지. 고양이 슬라임. 슬라임은 지금 더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야? 해골? 뭐죠 여긴? 어? 뭐죠 이건? 닭딸기? 맛 좋고 달달하고 절대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맞는 이야기긴 한데 무슨 딸기가. 어, 여기 어디야? 어? 위험한가요? 가면 안되나? 뭐죠? 아, 열쇠. 아, 아까 그 뚱뚱이한테 밥 줘가지고 열쇠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양이 슬라임! 야, 아무리 삶이 힘들다지만 바다에 빠지면 안 돼. 돌아가야지. 어! 뭐야! 아, 얘도 밥 줘야 돼요? 아니, 먹보들이 왜 이렇게 이거 자리마다 이거 하나씩 차지하고 이거 진치고 있네? 이 녀석들 하나씩 한 자리 차지하고 있구만 이거. 아이고, 야야야. 아니? 타르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내가 널 구해줬단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야, 고양이 보석 내가 먹었는데 짱 빠르네. 좋아서 타르를 처치했다, 이 녀석들. 물 충전. 타르를 포착했다.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집에 갔는데 다 타르로 변해있는 건 아니겠죠? 호 상자다! 보급 상자. 꿀 보급 상자. 보석 먹을 거 없나? 주변을 잘 살펴보고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일단 두고. 아이템부터 좀 팔고요. 고양이 보석. 파랭이랑 고양이 보석을 합쳐야 되나? 여기는 지금 고양이는 없죠? 우리 고양이 키우면 안 되겠구나. 지금 고양이 키웠다가는 큰 타려 나오겠네. 고양이 보석 팔아야지, 그냥. 야, 닭 먹어! 어디 갔지? 제대로 갔나? 아, 여기 있네. 형, 보석 팔고 올게. 보자! 258원. 뭐, 그 다음에 뭐 만들까요? 천장도 만들어버릴까요, 지금? 천장? 이거예요? 어, 짱 비싸네. 너무 비싼데요? 정원을 만들어서 각딸기를 심어볼까요? 아니면 닭장? 닭장 만들죠. 네. 닭장을 만들도록 하죠. 네. 각딸기는 여기 두면 알아서 일단 뭐 보관되겠지 뭐. 상자 열어봐야지. 빠세요! 오! 아,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 들어가 있구나.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 새로 심어야 되나요? 아, 새로 심어야 되네. 다 써버렸네. 아, 오케이. 아, 각딸기 썩는다고요? 그냥 좀 썩어요? 딸기 썩어요? 들고 있어야 되나? 자동 수집기요? 자동 수집기가 있어요? 아, 이거예요? 아, 오케이. 아, 좋네. 이거 밑에 그 깔때기 같은 거구나. 저걸 설치해야겠네. 쭝쭝아. 오우, 반딧불이다. 쟤들 아직 못 키우죠. 오, 천사다. 딸기 먹어. 일리오염. 어, 없어졌어. 쟤는 여기도 없는데? 뭐지? 딸기를 줬는데도 날. 아니, 내 딸기! 야, 내 딸기 누가 먹었어? 야, 내 딸기 누가 먹었냐? 야, 니가 먹었냐? 아, 하나뿐인 나의 위험지대에서 가져온 각딸기를. 야, 이거 그 유전자 변형식품이야. 그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빨리 뱉어, 빨리. 내 딸기야. 어, 원래 이런 데가 있었나? 아, 이쪽인가? 아, 여기네요. 어, 뭐야. 누가 후원해주셨나요? 뾰로롱 후원 소리 났는데? 어! 대박! 야, 너희들. 오!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열쇠. 고대의 자물쇠를 위한 고대의 열쇠. 아, 백백호님이 주신 건가? 아, 백백호님 감사합니다. 네. 백백호님이 후원해주셨네요. 네. 이제 뜰 거예요. 네. 제가 이걸 꺼놔가지고. 백백호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거 들고 갑시다.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움직이나 보네요, 요거는. 어, 얘들아! 얘들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렇게 막 빠지면 어떡하니? 물로 들어가면 너희 죽는다며. 내 친구들 너무 과격한데? 자, 빨리 상자를 까보고 싶어. 나나나나. 잘 있지? 너희들 잘 있지? 잘 있는 것 같네요. 닭도 번식하나? 닭은 왜 번식하는 것 같지가 않지? 상자 일단 여기 두고. 자, 보석은 팔고. 아, 분홍 슬라임 지금 넣을 데 없는데. 너희들은 그냥 여기 방생해줄게. 오케이. 잘 가. 오! 아니?
Heartbeat. Can you feel my heartbeat? 죄송합니다. 하트비트를 먹었네요. 이것도 이제 비트 농작물이죠? 네. 비트 농작물.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농작물일 텐데. 어, 얘도 컸다. 둘 다 컸네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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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그래, 왜 그래? 당근이나 먹어. 닭은 일로 오고. 닭은 여기서 알이나 까고. 보자. 얘들 잘 있고. 아이고, 배고픈 애들이 많네. 얘들 배고프구나. 이거 안 먹어? 하트비트 먹을래? 오! 어, 야, 야, 왜 나오고 그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내가 옆에 있으면 자꾸 나오네. 어, 자고 일어나야겠다. 자고 일어날게요. 잡시다. 아침까지 여기 꺾여. 아, 아우, 굿. 맛있구만. 오케이. 오, 깜짝이야. 이제 자동 수집기를. 보석 수집기죠? 됐나? 보석 수집기는 그러면, 아하! 아, 여기다가 이제 수집을 하는 건가요? 넣어줘야 되나? 아니죠? 네. 아,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는지. 밥 주면 알 수 있겠지. 어, 예,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안 돼! 너 일로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큰일 나요. 여기 있어. 얘 천장 만들어줘야겠네. 아, 암탉만 있으니까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암탉만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수탉을 데려와야 되나? 많이 먹어. 수집 잘, 수집 되나? 자동 수집 되나요? 왜 이렇게 수집이 느리지, 근데? 수집이 좀 느린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넣어줘야 되나? 아니죠? 아, 아, 눌러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이거 누르면 작동되네. 아, 굿, 굿, 굿. 너희들 다 암탉이니? 벼슬 있는 거 이거 수탉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수탉만 있나? 암탉이 없나? 오케이. 저쪽 동굴로 가볼까요? 오! 여긴 또 뭐지? 아, 여기선 반딧불? 어, 뭐야! 쟤들 눈이 사악한데? 눈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약 먹었니? 뭐지, 얘들? 나 공격하려는 건가? 어허! 야생설레! 도망가, 도망가! 공복감이 그들을 신사답지 못하게 하죠. 아, 배고프구나! 너희는 먹이가 뭐니? 뭐지? 슬라임 먹이의 원천? 목장주를 발견하면 즉시 공격한대요. 먹는 게 전부래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네. 야생 슬라임을 먹이는 것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아, 오케이. 보석도 준다는데? 어어. 야,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어, 보석이다! 오니? 아, 아. 아니, 탈을! 이 녀석! 이 잡종이 태어났구만, 또.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아이고, 야. 어, 탈을, 탈을! 야, 야! 빵이야! 빵이야! 어어! 이 녀석이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빵, 에! 아야!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나?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또 한 번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구만. 보자, 뭘 가져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자 하나 가져갑시다, 일단. 집에서 상자를 까봐야지. 타르 디펜스. 어, 타르 소린데? 에, 몰라? 뭐, 알아서 잘 죽겠지. 난 상자를 깔 거라서 아픕니다. 설마 멸망하겠어, 이 세상이. 그래도 오늘 진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집에 가서 이거 까고 오늘 슬라임 랜차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방사능 크리스탈 있다고요? 거기 방사능 크리스탈이 있다고요? 상자 저기 두고 우선 보석 먼저 판매하고요. 오, 뭔 소리야? 보석 여기 있는 거. 이 수집된 걸 어떻게 가져가죠? 아, 요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빨아들일 수 있구나. 오. 아, 편리한데요, 이거? 좋은데? 되게 편리하고 좋네요. 또 수집해봐. 어? 마크 현욱과 민석 유튜브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오! 돈이 차오른다, 오! 600원? 야, 이제 좀! 자동급식기. 보석 수집기는 아직 얘는 필요 없고요. 공기망 해줄까요? 구입해볼까? 아, 이런 식으로. 아. 망이 생겼네. 망 생겼고. 좋습니다. 작동시키기. 열쇠로 이제 다음 맵을 열러 가자고요. 아,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열어볼게요. 얘들 배고파한데 침 흘리고 있어. 자동급식기. 자동급식기도 하나 만들어줄까요? 공기망, 자외선 보호막, 음악상자. 자동급식기 하나 설치해줄까? 자동급식기. 이게 자동급식기인가요? 아, 이런식으로 넣을 수 있구나. 아, 오케이. 넣어두면 알아서 급식을 준다는거죠. 알겠어요. 아, 자동급식기가 완벽한 돈낭비에요? 네, 한번 그래도 써봐야 되니까. 네, 한번 써봐야 되니까 만들어봤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이제 돈 잘 버니까 이제 돈 버는 법을 좀 알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진짜 돈 낭비인 것 같긴 하네. 진짜 돈 낭비인 것 같긴 해. 오늘 슬라임 랜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플레이해봤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더 멀리 나아가서 더 새로운 슬라임들을 데리고 와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오늘 돈도 좀 이제 버는 방법도 배우고 열쇠도 먹었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슬라임 랜처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